안녕하세요. 책을 삼킨 TV 하성란입니다. 요즘처럼 사건 사고가 많은 때에는 뉴스를 전하는 매체조차 두려워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의 온정이 느껴지는 이야기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솔깃해집니다. 오늘 모실 소설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 해서 감동과 웃음을 전해주는 분입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꾼, 소설가 성석재 선생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특유의 입담과 웃음으로 독자를 사로잡고 있는 작가 성석재. 이웃집 아저씨처럼 푸근한 미소를 지닌 그는 재미나는 인생, 번쩍하는 황홀한 순간으로 알려진 작가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거짓과 참, 상상과 실제, 또는 농담과 진담, 그도 아니면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선을 미묘하게 넘나드는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웃음 속에 마음을 담는 개성 있는 입담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소설가 성석재,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행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그는 소설가가 되기 전인 86년, 유리 닦는 사람이라는 시로 등단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적 감수성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이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써놓은 단편들을 엮어 94년 소설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해학과 풍자, 현실과 허구를 무시로 넘나들며 자신만의 개성적인 글을 발표해 고정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작가 성석재. 그가 새로운 소설을 들고 독자를 찾아왔습니다. 성석재 작가의 신작 인간적이다는 모두 49개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40번째 생일 전날 그토록 바라던 오토바이를 사고도 결국 허탈한 비명을 질러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인 바람에 날리는 남자의 마음과 고물자동차를 후진으로 몰아 목적지에 도착한 괴짜 신부님의 이야기, 한다면 한다 등 소소한 일상의 수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찔끔 묻어나는 감동과 통찰이 스며있는 소설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늘 새로운 사업으로 자식들 속을 썩이던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전하는 봉투, 부자의 사업과 이승에서 소용을 다한 폐자전거들의 이야기인 자전거 무덤 등은 감동과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연간 출간되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그의 글은 어딘지 모르게 중독성이 있는데요. 웃음과 감동을 넘나들어 매력적인 소설인데다 글에서 느껴지는 진솔한 이웃의 모습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그의 소설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작가가 쓴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이 빠져든 것일 텐데요. 늘 새로운 설레임을 주는 여행처럼 지루하지 않고 신선한 소설을 선보이고 싶다는 작가 성석재. 인간적인 매력이 넘쳐나는 글을 만나봅니다. 소설가 성석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소설집 인간적이다를 펴내셨는데요. 네. 여느 소설집이라면 단편서들 8편이나 10편 정도의 소설들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데 네. 이 소설집에는 무려 49편의 소설들이 들어있습니다. 예. 네. 제가 49라는 숫자를 좀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본데요. 아, 정말 49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49제할 때 그 49도 있고요. 네. 제가 원래 시를 쓰다가 소설을 쓰게 됐을 때 중간 과정에서 작업했던 그 시나리오가 네. 49일 남자라는 시나리오였어요. 이래저래 영화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 사실은 정말 지금 새롭게 아는 사실이었는데요. 네. 인간적이다는 제목의 소설집을 들여다보면 그 처음 데뷔하셨을 때 작품,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라는 네. 그 소설집도 작은 소설집들이었잖아요. 거기도 아마 편수가 이거랑 비슷했던 것 네. 같은데요. 네. 조금 더 다채로운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차이가나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때는 제가 그곳에 어처구니들이 산다를 낼 때만 해도 신분이 시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시인이 뭐랄까 힘이 남아서 혹은 저 자신의 내부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시인 입장에서 쓴 글들이고요. 그것을 제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습니다. 소설이 된 거는 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책이 한 권이라도 팔릴 것이다 라는 영업 전략상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분명히 이것은 인생의 한 순간을 포착하는 소설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쓴 그런 소설들입니다. 네. 인간적이다라는 소설책이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현대적 상황과 의미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점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세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도 좀 뭐랄까 파편화되고 우리의 시간들도 다 토막이 나서 분절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진실 이런 것을 찾기보다는 어떤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카메라 플래시처럼 카메라 플래시의 섬광에 드러나는 어떤 것 그런 것 들이 인생을 채우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소설을 이렇게 짧은 소설 쓴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셈입니다. 나중에도 여쭤보겠지만 아까 시에서 소설로 넘어가는 과정의 한 그 실험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시라는 장르로는 가지고 계셨던 이야기들을 담아내기는 좀 역부족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제가 시를 처음 썼을 때, 생애 처음으로 쓴 시, 누가 강요를 해서 쓴 시 말고요. 내가 이것은 시다라고 생각하고 쓴 시도 벌써 이야기가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네. 거기는 이제, 청소부가, 자기 아들이 몬 트럭에 치어 죽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쓴 시가. 그리고 데뷔작 역시 어떤 사람의 죽음을 다룬 거니까 거기도 당연히 이야기가 있지요. 그리고 시를 쓰면서도 늘 이야기를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시냐 소설이냐가 아니라 이야기는 늘 저와 같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소설이 시인이었을 때 쓴 소설이 시의 잉여로서의 무슨 뭐랄까요 부산물인가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시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나길래 날 잡아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원고 너무 많아졌어요. 결국 책까지 내게 됐고 그 이후로는 시청탁은 안 들어오고 소설 청탁만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된 셈이죠. 사실은 시든 소설이든 어떤 수업 시기가 있고 또 어떤 자기 존재를 다해서 시나 소설에 매달리는 그런 시기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분들이 들으면 뭔가 좀 괘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셈입니다. 아무래도 제목 때문일까요? 그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책이 떠오르는데 네. 예, 니체는 그 책을 가장 힘들 때 썼다고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니체 씨하고 저하고는 좀 인연이 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니체의 그 저작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있었죠. 그 음악을 대학로에 있던, 그땐 대학로가 아니고요. 동성동의 항림다방이라는 데서 많이 들었었는데, 그 리하르트 스트라우스가 작곡한 교향시로요. 대학 시절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쓴 소설 제목에 황관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걸 약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이다도 또 하필이면 또 그렇게 됐네요. 네. 니체하고 인간적이 너무나 인간적인.
근데 제목이 약간 겹친다는 것이고요. 니체가 말한 인간적인 거와 제가 말한 인간적인 건 좀 다를 겁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다란 말은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어떤 속성이랄까요? 사건, 관계, 면모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이다란 말 다섯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소설입니다. 그런 셈이죠. 사실 49편 그 짧은 소설 중에 제목이 인간적이다라는 없잖아요. 아, 원래 있었는데 감췄어요. 아,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설집에는 개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사회나 관계 속에서 부대끼는 인간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아주 희화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저는 특히나 그 지식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러니한 면을 르누아르, 흐누아흐에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네. 예, 에치가 알 발음이 되고 네. 예, 또 묵음이 되는 걸 해서 그 지식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호텔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이야기를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원래 이야기와 소설 문장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가공이 되게 마련인데 어떤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는 거의 완제품으로 가공을 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로 만들다 보면 이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저도 이 R 발음을 잘 못해서 전공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불어 발음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설가한테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그랬더니 거의 한 30분에 걸쳐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가르쳐주더군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걸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궁금했던 것은 지면에 네. 요즘은 장편 아니면 단편들을 발표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짧은 소설들을 지면에 발표하실 그런 기회를 얻으시기는 좀 힘드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어쩌면 또 어느 공간에 지면에 연재를 하셨을 거라는 또 추측도 하게 하는데요. 네, 이 중에 한 절반가량은 연재를 한 것이고요. 네. 물론 연재한 쪽에서는 이렇게 짧은 소설을 써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 하나는 잡지고 하나는 신문인데 잡지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써달라. 뭐든 좋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청탁을 해봤고요. 신문에서는 아무래도 언론이니까 소설을 쓰긴 그렇고 뭐랄까 칼럼 같은 걸 써달라고 했는데 저는 칼럼니스트가 아니라서 칼럼 못 쓰고요. 역시 또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했는데 자꾸 소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럼에 대사가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고 말장난을 자꾸 하게 되고 어떤 시사적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그런 짧은 소설로 청탁받은 것들이고요.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지면에 발표된 것들입니다. 네. 한 3편 정도를 네. 빼군요. 그 다양한 등장인물들 역시 이제 모두 평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성대나 만해나 만기 뭐 이런 네. 네,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 가까운 이웃의 모습이지만 그 이웃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이야기거리를 찾아내시려면 또 다른 취재나 아니면 관심이 더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네.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의 젖줄인 버틀의 얘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역시 또 미안한 말인데 별다른 취재가 필요 없이 마치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공급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고맙게 받아서 잘 쓰고 혹은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소설이 씌워야 될 만한 걸 제가 이제 뭐랄까 캐치를 해낸다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즉시 또 돌아가서 쓸 게 생기는 셈이고요. 마침 원고 청탁도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모여서 이렇게 이제 책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그 전에 이런
이런 스타일의 책을 이때까지 세 권을 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이 책 모일 때까지 한 두 배쯤 걸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저 역시도 장편이나 중단편을 쓰느라 바빠서 사실은 이런 종류의 짧은 소설을 제가 참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은 쓰기가 집중해 쓰기가 좀 힘들었던가 봅니다. 인간적이란 책을 한 번 이렇게 잡은 순간 이렇게 좀처럼 멈출 수 없이 잘 읽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그 마지막 장면이랄까요 이런 데서 좀 페이소스랄까요? 네. 예, 그런 진한 스푼 같은 걸 느껴지기도 하고 예, 그랬었는데요. 무슨 숨은 전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일 뿐입니다. 그런 거 근데 아마 저 자신이 낙천적인 편인데요. 아마 그건 조상과 부모를 잘 만나서 농촌에서 낳고 자라게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낙천적인 편인데 살아가면서 늘 사람이 기질이 낙천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슬프거나 비극적인 일과 맞닥뜨리게 되죠.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개인의 인간이 대응하는 방식, 정서적인 대응 방식, 그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슬픔이나 비애 같은 거겠죠. 그건 아마 저 자신의 존재 어딘가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박혀 있다가 소설을 쓸 때 저도 모르게 슬며시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로 치자면 그게 푸른색이다, 비의 슬픔 쪽이 푸른색이다라고 하고 즐거움이라든가 낙천적인 그런 것들이 붉은색이라고 하면 어떨 때는 녹색도 됐다가요, 어떨 때는 뭐 붉은색 됐다가 그렇지만 완전히 푸른색이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붉은색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독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를 바라셨나요? 독자라면 이미 돈을 내고 아마 책을 사셨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뭐 천천히 읽어도 좋고 뭐 금방 읽어도 좋고요. 두고두고 읽어도 좋고 한번 읽고 말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무엇인가가 혹시 작은 한 문장이라도 통하는 게 있으면 통한 것 같은 데가 있으면 그걸 잠깐이라도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요. 그게 한 문장이 이게 자기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존재 일부가 돼서 돈값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니까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좀 들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소설의 한 장면을 화면으로 꼽아봤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고 나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고향 같은 동네 부암동. 소박한 옛 정치와 정스러운 분위기로 문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곳인데요. 최근 문학 속 주요 무대와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도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흔히 들릴 법한 자동차 경적 소리 한번 울리지 않는 조용한 동네. 반듯한 빌딩 하나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정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왠지 이 동네에서는 성석재 작가의 소설 속 인물들을 만날 것만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데는 약이나 병원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것 같더군. 화랑 주인이 말한 것은 감동요법이었다. 아니, 치료와는 상관없으니 감동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감동이 산삼보다 더 영약이라는 말이다.
40년 된 방앗간. 그 못지않게 오래된 세탁소와 미용실이 정겹습니다. 조금 더 이 추억의 공간에 머물러 볼까요? 두리번거리며 동네의 정취에 빠져 걷다 보면 금세 부암동 특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6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보급된 국민주택이 지금도 남아있고 70년대 공들여 지은 고급주택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유적까지 남아있지만 현대적인 갤러리도 한틈에 끼어 있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죠. 이곳을 서울 같지 않은 서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낡고 초라한 곳에서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낙타 경주는 시설이 잘 된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 국가대표들의 달리기 경쟁에 비해 훨씬 더 인간적이었다. 매캐한 먼지와 귀청이 따가운 소음이 인간적이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보여서 인간적이었다. 쓸데없는 짓, 도로가 아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래서 인간적이지 않느냐고 되물을 참인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렇게 물어오지 않았다. 사회가 문명화될수록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기계적으로 변해서일까요?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자로잰 듯 반듯하게 재단하고 계산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때론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바람직한 인간상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세상이 또 삶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 갈수록 인간적인 정이 그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느낌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성석재 작가의 소설 인간적이다를 보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숨김없이 인간적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을 인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다시 개걸스럽게 포도를 먹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조건 반사처럼 나의 방귀도 계속 터져나왔다.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만수만은 여전히 열심인 얼굴이었다. 마침내 주인은 포도의 마지막 하나를 다 먹고는 손바닥으로 보랏빛이 된 아랫입술 아래를 닦았다. 그러고는 내게 고개를 돌리더니 정면으로 쏘아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 방구 좀 고만 낄 수 없어? 나가서 끼고 오든가. 사람이 예의가 없어. 재미들이면 똥까지 싸겠구만. 성석재 작가의 소설 속에는 특별히 잘난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 흔한 엄친 딸 엄친아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속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진한 웃음과 감동이 있고 또 그래서 더 큰 공감을 불러옵니다. 저 거기에 나사못이 몇 개나 들어있는 거죠? 한 봉지에 천 개요. 저는 서너 개만 있으면 되는데요. 아니, 열 개쯤. 그렇게는 안 팔아요. 왜요? 봉지를 한 번 뜯은 다음에 다섯 개, 열 개씩 팔아가지고 언제 한 봉지를 다 팝니까? 열 개를 사간다 해도 백 명이 왔다 가야 하는데 어느 천년에. 나 같은 보통 사람이 그거 한 봉지 사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텐데 그 생각은 해보셨나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다 보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나사못 한 봉지가 얼만데요? 4천 원이요. 그는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여기서는 돈이 값이 있네. 어느 날 문득 사람 냄새 나는 글이 그리워진다면 그의 소설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에 인간적인 정취까지 느껴보고 싶다면 종로구 부암동을 거닐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들은 선생님에게 크로키일까 아니면 에스키스일까 이런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크로키는 아까 아시겠고요. 예, 에스키스란 에스키스. 네, 저도 네. 이제 얼마 전에 외운 단어인데 예. 밑그림
뭐 예, 초월 단계의 네. 그림 뭐 이런 네. 거라고 네. 하는데요. 네. 네.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미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네. 그렇게 된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이거 쓸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키우고 싶다는 그런 의식이 생겨나서 아마 이렇게 단편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단편을 또 장편, 뭐 중편, 장편으로 발전시킨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 중편이나 장편, 단편의 한 부분으로 집어넣은 적은 없습니다. 네. 하나의 에피소드래요. 이건 그만큼 이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국문학자도 아니고 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원고의 길이로 소설을 정의하는 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그 근대 문학이 이제 서구의 근대 문학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잡지가 많이 생겨났는데요. 일본에서요. 일본 잡지와 비슷하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학 잡지가 많이 생기고 해서 거기서 그 잡지 편집의 편의상 분량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요. 짧아도 안 되니까 적당한 길이로 정한 게 단편이라고 알고 있고 조금 더 그 길이를 늘린 게 이제 중편이고요. 잡지 하나에 못 들어갈 정도로 이제 연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장편이 되겠죠. 근데 사실 어떤 소설을 쓸 때 굳이 그렇게 길이의 구애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좀 작가로서는 약간 저항이 느껴지거든요. 짧은 소설을 쓴다고 해서 거기에 작가가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장편 소설을 길게 쓴다고 해서 또 게으른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 길이에 따른 특성이 생겨나긴 하겠지만 분명히 그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얼마나 제대로 잘 표현되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지 길이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단편 소설도 원고지 200자 원고지 50매 분량 정도였었는데 지금 그랬죠.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쓰다 보면 뭐 금방 100매가 넘어가요. 이렇게 되죠. 예. 예. 지금 이런 여편 소설 또는 뭐 손바닥 소설이라고 하는 이런 장르 소설들이 네. 예전에 이제 그 회사의 사보들이 있었을 때는 좀 많이들 쓰시는 거였었지만 네. 요즘은 이런 글들을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읽다 보니까 작가들이 이런 짧은 소설에 공을 한번 들여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소설의 매력은 뭘까요? 공은 공대로 들고 에너지 소모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을 쓰기 전에 좋아했던 작가들이 바로 이제 카프카라든가 브레이트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독일에서는 이걸 자유단편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길이가 좀 짧은 것들을 뭐 자유롭게 쓴다는 얘기겠죠. 단편이라면 물론 짧다는 얘기일 거고요. 분량에 상관없이. 근데 그런 거 보면 대단히 이제 함축성이 있어요. 다른 소설에 비해서요. 그리고 시적인 그 장치 같은 게 작동을 하고 또 어떤 리듬 같은 거를 의식을 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 좀 소설치고는 시에 좀 가까운 그런 게 아닌가. 이걸 제가 쓰기 시작한 것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제 루신이라든가 뭐 이런 카프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짧은 걸 썼다고 해서가 아니라 시를 썼던 그런 감각. 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짧은 것들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흔히 사보나 이런 데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꽁트. 그러니까 너무 뻔해서요. 어떤 그 뭐 이름도 좀 뭔가 희극적으로 이름도 짓고 나중에 또 반전이 있어야 되고 뭐 좀 웃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좀 뻔해가지고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강력한 어떤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면 뭐 누구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라기는 가령 어차피 책을 소설가들이 수십 권 내는데 한두 권쯤은 이런 것도 이런 것을 내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드릴 질문이었는데 아마도 그 시의 짧지만 강한 영향력 이런 것들도 이 소설의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언어의 조탁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네. 예, 읍성어 사용도 굉장히 강렬한 것들이 많고 재미난 것이 많아요. 특히나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개를 먹는 게 맞는 게 아닌 게요라는 식의 제목 이런 데서도 굉장히 그런 시극적인 면들이 돋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의도하시고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가 문학 공부를 이제 시를 공부를 할 때 또 그 전에 그냥 하나의 교양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그 어떤 예술 세계에 접하게 됐을 때 많이 들었던 게 민요였거든요. 그리고 판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채롭고요. 또 문장이 당연히 이제 판소리니까 그 운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살아 있어야 돼요. 관중들이 졸 틈을 청중들이 이제 졸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청중들 자꾸 자극하는 그런 단어들 이게 툭툭 튀어나와서 졸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이제 계속 흡인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아마 영향을 받은 게 결국은 그런 말장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특히 이렇게 짧은 소설에서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밋밋하게 단편을 잘라낸 것처럼 돼가지고는 별로 의미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특징을 부여할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나. 얼마 전에 토끼전이라는 네. 판소리 소설을 읽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의성어, 의태어가 요즘 우리가 안 쓰는 근데 굉장히 아까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야기의 소재들을 박씨를 물어다 주는 제비의 네. 이웃들의 공로를 돌리셨지만 네. 그 이야기의 소재들이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소재들을 다 어디서 찾으셨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한 절반 정도는 제비가 갖다 줬고요. 한 절반 정도는 여우나 쪽제비나 늑대가 갖다 준 사슴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관심이 있으면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고요. 또 들려오는 이야기, 또 나누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소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노트북을 좀 작은 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요.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앉을 자리가 있고 이렇게 펼 자리만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제 후배 하나가 저보고 노트북을 PDA 쓰듯 한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게 포착되기만 하면 일단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간이 나면 또 온 거 마감이 급하면 그 자리에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책 한 권을 읽는 일과 똑같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소재들을 얻기가 쉽지 않던데요. 잘못하면 싸움 나죠. 네. 나중에. 그러니까 또 사람도 여러 종류라서 어떤 친구는 왜 자기 얘기는 안 쓰느냐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그런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냥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중에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게 저도 재미있습니다. 그 소설들 중에 보면 오토바이를 타는 남자 이야기도 나와요. 네. 이게 오토바이에 가는 그런 상식 같은 것들은 원래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소설을 위해서?
찾으신 건가요? 오토바이를 저도 좀 탔었죠. 예전에는요. 오토바이도 탔고 스쿠터도 탔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모내기 하던 논에 빠지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탔는데요. 친구들은 이제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제 남자들한테는 오토바이가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그런 장난감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를 보면 저기에 무슨 뭔가 이야기거리 같은 게 없을까. 그리고 결국은 제가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소설로서 말하자면 헌사를 바친다랄까요? 뭐 그런 맥락에서 오토바이에 관한 것도 가만히 보니까 몇 편을 더, 그전에도 썼었고요. 몇 편을 더 쓰게 된 것 같아요. 소설들을 읽다 보면 제가 아는 인물일 것 같은 분들도 등장해요. 누구지? 출판사 사장님 같은 경우. 네. 어떤 인물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 소설들 속에 도인들이라는 소설은 네. 그 후배 작가의 한 단편이 떠오르기도 하는, 아마도 어쩌면 오마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정말 왕성한 작품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또 얼마 전에는 지금 행복해란 책도 내셨고 네. 또 성석재가 찾은 맛있는 문장이란 책도 내셨고요. 저는 홍대에서 가끔 마주칠 때면 늘 맥주를 드시던 모습만 떠올라서 네. 맥주도 드시고 언제 이만한 글들을 쓰시나 궁금한데요. 맥주만 마시는 건 아니고요. 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그럽니다. 그럴 때 쓰겠죠. 네. 맥주 마실 땐 못 쓰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저는 성석재 선생님의 그 문학의 힘이라는 것은 웃음이라고 생각이 되고, 독자들도 일단 재미있게 읽힌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작품을 높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디에서 하신 말씀 중에 왜 소설을, 왜 문학을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특이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호랑이 발자국을 본 적이 있는데 남에게 그걸 믿게 하려고 글을 쓰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건 네. 사실입니다. 그것은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상주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보신 거예요? 네, 그때 이 한두 살쯤 됐을 때 빈 절에 혼자 있을 때 호랑이 발자국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막상 그 왜 문학을 하는가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봤기 때문에라고 쓴 것은 이미 저 아닌 저보다 앞서 있는 그 선배들이 이뤄놓은 그런 족적을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호랑이의 실체는 본 게 아니고 발자국만 본 것이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말이용 인간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쓸게 없죠. 한 줄이니까요. 원고료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 테고. 아무래도 문학이라는 것은 그 실체를 정의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세부를 묘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실체를 짐작하게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그 자체가 이제 호랑이 발자국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문장을 쓰게 된 것 같아요. 호랑이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거죠? 왜요? 보시고요? 예, TV에서 네. 많이 봤죠. 텔레비전 말고요. 그건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자국을 보는 순간 그게 호랑이 발자국이라는 걸 대번에 아신 거죠? 네, 그렇죠. 이 직관이나 뭐 이런 것이겠죠? 예, 예. 지금 사진을 안 찍어놓은 게 좀 후회스럽긴 한데 네. 지금도 확실하게 그것은 네. 호랑이 발자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선생님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요? 문학이란 여기 제목도 이제 인간적이고요. 호랑이도 발자국.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던 진실을 문장과 이야기, 허구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야기나 허구라는 건 가짜란 뜻이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게 문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을 삼킨 TV의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작가의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성석재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들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성석재 작가의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먼저 젊은 작가 편혜영의 장편 소설 재화 빨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방역업체 직원인 주인공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한 C국에 파견돼 각가지 위험과 재난 상황에 맞닥뜨리는 과정을 처절하게 그린 소설입니다. 위기가 일반화된 현대사회의 위기통제 시스템을 다루면서도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본성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품화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품, 재화 빨강입니다. 다음은 맥마피아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진출해 있는 맥도날드 체인점처럼 세계 어디에나 침투해 있는 글로벌 범죄 조직인 마피아. 맥마피아는 2세대 마피아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 책인데요. 영국 BBC 방송기자인 저자가 3년간 무려 300여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부패한 정치 세력과 연계하는 과정과 전 세계로 확장하는 조직 활동 등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두바이, 아프리카와 캐나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까지 이미 세계 경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마피아의 세계, 맥마피아입니다. 두 권의 재미있는 책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먼저 탐구생활 혼신의 신혼여행입니다. 자전거 전국 일주로 신혼여행을 떠난 메가쇼킹 만화가 부부의 여행인데요. 서울에서 출발해 마라도까지 다시 울릉도와 독도를 경유해 강원도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을 두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간결한 상황 설명, 하지만 깊은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는 책, 혼신의 신혼여행입니다. 성석재 작가가 추천한 또 한 권의 웃기는 책은 순수문학의 거장이자 이제는 유머의 대가로 알려진 엔도 슈사쿠의 유모아 극장인데요. 그동안 무겁고 진지한 주제의 작품들을 주로 선보이며 자신은 물론 박제화된 일본인의 모습을 담았다면 이제는 생생한 실체로 솔직한 자신과 일본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다고 밝힌 저자 엔도 슈사쿠. 12편의 단편을 담은 이 책에는 뛰어난 작가가 만들어낸 상상 이상의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성석재 작가의 추천 도서였습니다. 지난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가 독일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외국에서 번역된 작품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도망자 이치도라는 작품이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긴 했는데 출간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단편들은 영어로 번역된 게 몇 편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일본어나 러시아어로도 번역 진행 중이고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웃음 뒤에 어떤 해악 이런 것들이 외국 독자들에게도 잘 전달되는 것 같은가요? 어떠신가요? 글쎄요. 아직은 외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늘 유쾌한 웃음 또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삐딱한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선생님이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성석재 선생님의 낭독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빌려 쓰기 때문에 자전거는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주는 업체에서는 매일 수리를 하고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전거를 빌려줍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1년 이상 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금기라고 하는군요. 섬에서 달리는 자전거는 부품이 상하는 속도가 육지의 자전거보다 훨씬 빠르답니다. 자전거는 섬에서 소용을 다하고 나면 퇴역합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사갑니다.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은 그 섬보다 더 작은 섬에서 그 작은 섬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한두 해 동안 섬을 돌던 중고 자전거들도 때가 되면 다시 분해되고 그 중에서 성취하는 많은 부품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하여 자전거의 무덤은 점점 커집니다. 지상의 어떤 섬에는 자전거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상에서 소용을 다한 자전거들이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